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먼저 가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을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깊이 고백하시는 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코로나 확산세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방역과 이 상황 속에서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의 표제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무엇하고 표제가 붙어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120편에서 13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부른 찬양이다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각 삶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몇 날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몇 날 며칠 걷고 또 걸으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찬양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음을 시편 말씀 가운데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테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무너진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 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고백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발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발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기도 가 늘 함께하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0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짖고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 가족들도 때때로 환난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깊이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요,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거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참된 복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제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환난 중에 한 가지는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오해 때문에 누군가 악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그 비방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면 육체의 고통보다 어찌 보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된 목소리 때문에, 거짓된 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어서 3절과 4절을 눈으로 이어서 보시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로 인해서, 거짓된 입술로 인해서, 악독한 혀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요, 하나님 이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확신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절 말씀까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한 이후에 5, 6, 7절 말씀을 보시면 탄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면서도요, 본인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에
장막 중에 머무는 곳이 나에게 화가 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섹이라는 지역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역은 다메섹 유목민이 거주하던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호시탐탐 싸움을 걸면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유목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머무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공격적인 사람들 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무기를 만들고 공격적이고 괴롭히는 이들 틈에 있다 보니 화평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화평을 전하려고 해도 화평의 삶을 이어가려고 해도 내가 화평을 원하면 그들은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틈에서 너무 오랫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기, 악한 세상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려는데 전하여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탄식으로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이 끝이 나 버립니다. 더 이상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이 지금 이러합니다. 화평이 전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애들 중에요. 어린 아이들 중에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3, 4살 꼬마여도 뭐 어떤 애들은 2살 정도 된 애들도요. 잘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하기를 너무 순하거나 조금은 느리게 발달하는 아이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돌이 지나고 3, 4살이 될 때까지 잘 울지 않는 아이들의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면 부모님들, 양육자들이 아이들이 울었을 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서 배고파서 무언가 필요해서 부모님을 찾으며 양육자를 찾으며 소리를 냈을 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양육자가 반응을 제때 해주지 않다 보니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인지가 되어서 아, 내가 울어도 찾아오질 않는구나, 돌아보질 않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질 않는구나, 내 울음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아파서 울어도 그 아픔을 달래주지 않고 배고파서 울어도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으니 이 어린아이는 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어서 반면 생각해보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나의 울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탄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삶의 형편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탄식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짖으며 부르짖으며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어서 더 이상 고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화평을 전하고 싶은데요. 화평이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 이 세대,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화평, 그 평화가 도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한 형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 생활 속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을 해도 갈등이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누군가는 탄식밖에 흘러나오지 않는 삶의 형편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 변치 않는 상황, 그리고 해결할 수,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자리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탄식의 목소리를 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120편 기자의 신뢰처럼 시편 120편 기자의 온전한 믿음처럼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보냄받고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들은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된 입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120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도문 한 편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평화의 기도라는 아마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은 기도문 함께 고백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도 평생의 삶 가운데 화평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귀한 주님께 쓰임받는 발걸음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삶의 자리, 삶의 형편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악한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상처받은 삶의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노인자들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감사합니다.